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의 발사 모습은 기존에 북한이 공개한 ICBM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른바 콜드 런치 방식이 적용됐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임성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 텔에 실린 북한의 고체 연료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수직으로 세워진 발사관에서 튕기듯이 솟구치더니 일정 높이에서 화염과 함께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콜드런치 방식이 적용된 겁니다. 발사 직후 후방 로켓 엔진이 점화되는 핫런치와 달리 일정 고도까지는 가스로 미사일을 밀어낸 뒤 공중에서 점화하는 방식입니다. 은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 텔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4월 화성 18형을 처음 쏘아올릴 때부터 콜드런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고체를 사용하는 ICBM 같은 경우는 핫런치를 했을 경우에 발사대에 충격과 함께 발사 초기에 불안정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콜드런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무기체계에선 물속에서 쏘아올리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세계 최대 수준인 8에서 9톤 수준의 탄두를 장착해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등의 콜드런치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방어하는 천궁의 경우 발사 이후 360도 어디로든 방향을 바꾸기 위해 이 기술을 택했습니다. 우리의 삼축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더 은밀하고 신속한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북한. ICBM의 콜드런치 방식을 처음 적용한 화성 18형이 진전된 모습을 보이면서 그 위협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